네, 어린 시절 TV에서 자주 보셨죠. 만화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제곡입니다. 돈 벌러 나간 엄마를 찾아다니는 9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요즘 운전자들이 때 아닌 요소수 찾아 산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요즘 이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수출 제한 여파로 인해 2주 전까지 8,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던 이 프리미엄 요소수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는데요.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새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체육 행사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으로 올해 열리는 주요 행사들을 짚어봅니다. 지난 3일 김해에서 머리만 남은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김해중부서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 로브랜드의 지난 10월 한 달간 입장객 수가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입장객이 6만 명을 넘은 건 개장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밀양 내이동에서 17일 밤 마음을 모으는 기부 릴레이 운동이 펼쳐져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훈훈한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7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모두 마음을 모은다는 속담인데요. 밀양에 이런 속담을 실천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부의 선행을 시작으로 한동이 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챙기기 위해 기부운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얻게 된 하정훈 씨. 휠체어를 타는 것조차 힘겨운 장애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정훈 씨는 최근 자신의 장애 수당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무려 2년간 수당 일부를 모아 마련한 성금입니다.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가지고 조금 좀 힘든 사람들이 생기고 나도 저기에 약간의 동참을 할 수 없을까 싶고 이제 다시 제가 또 계속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도움을 한번 주고자 싶어서 그렇게 조금씩 모아 한 2년 정도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모아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시각장애인 부부를 시작으로 정훈 씨까지 이웃을 향한 이들의 행동은 지역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밀양 내이동 행동복지센터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모아 기부 릴레이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내이동 천사 기부 릴레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능 기부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자는 입소문에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은 캠페인에는 벌써 12호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기부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또 다른 어려운 분을 돕겠다는 마음을 보니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이제 이런 다가옴이 좀 더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진 내이동의 마음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밀양 16개 읍면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들이 가장 많다는 내이동.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에서만큼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확한 고추 상당수가 시장에 나가지 못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가 창고 곳곳에 건고추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최근 수확한 건데 팔지 못해 보관만 해둔 겁니다. 이 농가에선 올해 수확량의 40%가 넘는 고추를 아직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고추 판로가 막힌 건 올해 생산량은 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추 재배면 적이 전년보다가 그 늘어난 데다가 병충해 발생에 적어 수확량이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둔화와 그 맞물려서 농가에서는 고추가 발악과 판매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600g당 18,000원까지 했던 고추 가격은 현재 7,000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폭락한 겁니다.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외국 근로자 아니면 농촌에는 참 농사 짓기 힘들은데 여자가 인건비가 12만 원, 남자는 13만 원인데요. 최소한도 가격 형성을 이루자면 근당 만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태안을 포함한 전국 고추 주산단지 14곳의 추정 재고량은 8,600여 톤. 생산량의 30%에 달합니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와 직거래장터, TV 홈쇼핑 등으로 고추를 팔아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수매를 공식 건의한 겁니다. 소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추를 좀 사달라, 수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우리 정부에게 하는 겁니다. 정부는 건고추 수매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 코로나19가 고추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울상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움츠러들었던 체육 행사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경남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와 걷기 대회 등 도민 참여가 가능한 10여 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행사 소식 김창덕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마라톤 대회와 걷기 대회가 조금씩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열리는 생활체육 행사부터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 도내는 마라톤 대회나 걷기 대회 등 체육 행사가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체육 활동을 기대하는 많은 도민들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군이나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회 개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우리 도내에는 10개 정도의 마라톤 대회와 걷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7일에는 창원 봉암 수원지 일원에서 창원시의 부마민주항쟁기념 8년 걷기 대회가 개최되며 11월 6일에는 사천 삼천포 대교 공원 일원에서 사천 시민 노을 걷기 대회가 그리고 13일에는 김해 장류 누리길 일원에서 김해 장류 누리길 걷기 축제가 그리고 11월 21일에는 창원시청 광장에서 창원사랑 한만 걷기 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진주 난강 둔치 일원에서 진주 난강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마라톤과 걷기 대회 등 체육 행사 개최를 대비해서 방역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가급적 제한하고 100명 이내로 시간을 달리하여 출발시키거나 미리 신청한 지역 주민만 참여하도록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마라톤 대회나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의 경우는 걷기 앱이나 러닝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 주관단체의 지도 점검을 철저하여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회가 하나씩 열리면서 코로나 전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여건 속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도민 참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 각종 마라톤 대회와 걷기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활력과 건강을 되찾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대참가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1~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 지역의 도민 참여가 가능한 행사들에 대해서 김창덕 체육지원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3일 낮 1시 30분쯤 김해에서 머리만 남은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처음 발견한 김해 동네 고양이 협회 측은 주변에서 고양이 몸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황상 동물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연지지구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맡겼고 이후 조사는 김해 중부서에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 7월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학교는 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선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과 내신 상대평가 폐지, 농어촌 학교 지원 등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전국사격대회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공기소총과 권총 등 두 개 종목에 시니어와 주니어 선수 24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밀양경찰서는 공영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낮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들었습니다. 다행히 파출소 직원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뺏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을 낸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창원시가 제21회 마산 국화축제 관람 기간을 연장합니다. 시는 지난 3일 기준 방문객 수가 28만여 명을 넘겼고 지역상인회 요청에 따라 7일까지 예정된 기존 축제 기간을 3일 연장해 오는 10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도 다양한 전시 판매 부스는 유지되지만 공연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10월 한 달간 입장객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입장객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은 개장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로봇 카페와 오징어 게임 등의 인기 게임 체험 행사 등이 입장객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모든 축산 차량에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 출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차량, 장비로 농장에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와 주변 농가는 방역 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해 매일 소독을 하며 철새 도래지별 소독관리 카드와 소독지도를 제작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해 근대 역사 문화공간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창원시는 육각집과 국태백 여인숙, 근대 상가주택 등에 위치한 진해구 대천동과 화천동 일원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 국가등록 문화재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최초의 근대계획 도시인 진해의 도시 평면과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통영시가 더불어 나눔주택 이른바 반값 임대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통영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과 귀농귀촌인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이나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